어느새 가을이 내려앉은 산. 바다가 주는 넉넉함으로 풍요로운 섬 자은도. 대한민국에서 아마 최고일 곳이오. 우리 자은이 목포에서 100길로 30분만 달리면 만날 수 있는 섬 자은도입니다. 오늘도 이곳을 찾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는데요. 안녕하세요. 자은도는 무슨 일로 가세요? 아, 제가 한 40년 만에 왔어요. 연휴고 그래서 그냥 엄마 태어난 고향 한번 가보자. 어떻게 달라졌나 그거. 그 자은도가 코앞에 있잖아요. 소감이 어때요? 마음이 그냥 막 뿌듯하죠. 막 어떻게 할지를 모르죠. 지금 오면서도 진짜. 40년 만에 딸과 함께 찾아온 고향은 떠났던 그날처럼 포근하게 남아있을까요? 서둘러 자은도를 향해 달려봅니다. 자은도를 두고 섬사람들은 해변 산중이라고 하는데요. 바다가 커도 땅이 넓고 좋아 농사짓고 사는 사람이 많아서라고 합니다. 풍요로운 논밭엔 풍성한 가을이 한창인데요. 이 넉넉함이 좋아 도시의 삶을 버리고 섬으로 들어온 가족이 있습니다. 짬날 때마다 부둣가로 총 출동한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뭐하러 오신 거예요? 애기들 낚시 시켜주려고 일부러 지금 왔어요. 근데 낚싯대가 남다르네요. 대나무 아니에요? 대나무를 낚싯대 만드는 건 어떻게 하셨어요? 누구한테 배우신 거예요? 이거는 어릴 때 저희가 많이 했거든요. 저희 꼬마 때 낚시도 많이 하고 조개도 많이 캐고 바다에서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그런 거 많이 하고 살았죠. 어릴 때 뛰놀던 바다가 좋아 7년 전 귀향한 김영우 씨. 임신 중이던 아내는 아예 섬에서 몸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두 아이가 더 태어났는데요. 섬에서 나고 자란 삼남매는 30년 전 아빠처럼 바다를 놀이터 삼았답니다.